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저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 뭐야? 왜 저래? 왜 저기요?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그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봤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신발이 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괜찮으세요? 달려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정아야! 괜찮아요?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정아야!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정아야!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 어떡해.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리고.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가면서 거리가 그럼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요.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아, 이리 와세요.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달려도 계속 저수지. 저수지만 뺑뺑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에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절에?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확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영비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비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비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나 물빛이 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어?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가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많이 보다가 갑자기 눈을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은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을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중장기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야.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한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 방해하지 마. 정한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한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한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한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자, 때는 1987년. 17년? 부모님은 이제 경북 경산시에 저렴한 땅을 얻어서 가구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장 옆에 딸린 집을 신혼집으로 삼았어요. 첫 신혼집인 만큼 엄마는 이 집에 금방 정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우물. 사실 우물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물 상태가 좀 찝찝했거든요. 비 막을 때 쓰는 그 방수포 같은 파란 천이 덮여 있었고요. 밧줄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안 쓰는 우물이요? 집에서 마당을 탁 내려다보니까 이게 얼마나 흉한지 그 우물 때문에 마당 전체가 음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보, 저 우물 저렇게 그냥 두니까 좀 보기 흉한데 차라리 그냥 열어둘까? 그럴까? 그러지 뭐.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우물에 휘감겨 있던 밧줄을 잘라내고 방수포를 걷어냈죠.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순간 특유의 비릿한 물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아니, 뭐 물이 마른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막아놨지? 마당 청소할 때는 써야겠다. 그날 밤 엄마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대요. 그런데 그때 우물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우물 쪽을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속이 새하얘진 순간 우물에서 기어 나오는 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여러 개의 손이 다 연연하고? 뭐야? 이건 뭡니까? 우물 입구가 새카맣게 득질거리는 거. 어머어머.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빠가 급히 방에서 뛰쳐나왔고요. 유령. 여보. 저 우물에 귀신. 귀신? 아빠가 마당과 집 주변 우물 안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어. 아이고. 결국 다음 날 아빠는 겁에 질린 엄마를 위해서 가구 공장에 있는 나무 판때기로 우물 뚜껑을 만들어서 우물을 덮어놓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엄마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아빠가 일하는 그 가구 공장이랑 집이랑 맞닿아 있는 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벽을 두 번 치면 아빠도 나 여기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번 쳐주고. 사이가 좋으시다. 세 번 치면 밥 먹으러 오라는 신호예요. 모스부호네. 여러 번 두드리면 위험하다. 당장 달려와달라. 구조신호야. 이런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공장과 맞닿아 있는 벽을 두드렸고요. 돌아오는 아빠의 신호를 들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엄마는 두 번 벽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속으로 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아서 그런가? 그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세 번을 두드렸는데 아빠가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이렇게 두드렸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왔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공장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빠는 기계 부품을 사러 이른 아침부터 시내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벽을 두드린 건 누구인지 엄마는 그때부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이씨, 어떻게 사정을 알게 된 외할머니가 무당한테 수십 장의 부적을 부탁해서 받아오셨고요. 우물과 마당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엄마는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더 심하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나? 잠을 자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깬 엄마 슬쩍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 남편이 화장실 갔나? 아빠가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뭐지? 다시 자려고 하는 순간 얼굴에 차가운 액체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뜨기조차 겁이 났던 엄마예요. 그냥 눈을 꼭 감은 채 힘을 줬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빠르게 확 올라가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머. 엄마의 눈앞에 바로 동물에서 봤던 그 검은 형체들이 비웃으면서 차가운 물을 떨어뜨리면서 내려다보고 웃는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형체들이 엄마의 눈을 강제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고. 이런 끔찍한 가위가 매일 밤 반복되기 시작했고요.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무당을 부르게 되죠. 마당에 굿판을 벌린 채 양손에 이제 칼을 들고 마당에서 이렇게 방방 뛰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뒤집더니 알아들을 수도 없는 혼잣말을 주얼주얼 길게 늘어놓더래요. 그 순간 그건 바로 시뻘건 피. 오! 마당에는 핏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오! 그렇게 피를 토하던 무당에 엄마를 쳤다. 다시 눈빛이 돌아온 무당은 칼을 내던지고 정신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무당이 도망을 갔다고? 그 후로 그 유명한 몇몇 무당을 불러봤는데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홍비백산 다 도망가 버려. 어떡해.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는 존재들이 마치 자신들을 내쫓을 거라고 알고 화가 난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은 일이 생기고 말고.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쓱 일어나는 기척에 아빠는 이렇게 잠에서 깼대요. 엄마가 갑자기 우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어머! 뭐가 된 거야? 엄마는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놨죠. 매일 엄마의 몸을 짓누르던 그 귀신들이 엄마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냈다는 거예요. 엄마를 우물로 끌고 간 검은 손들이 우물 속으로 엄마의 등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끔찍하죠.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더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공장과 신혼집을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 나오는 길에 이장님 아내분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 비밀이 있어. 사실 그 집이 원래 공장 인부들이 쓰던 숙소였는데 공장이 완전 쫄딱 망했대요. 야반도주로도 한 건지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대요. 세월이 지나고 그 이후로 숙소는 가정집으로 바뀌었고요. 여태껏 그 집에서 석 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혹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우물을 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째서 그 우물 속에는 수많은 귀신이 득실되고 있었던 것일까. 2009년 가을 어느 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아이고.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들어선 순간 태연아! 너 괜찮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프네 그러는 거야.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응? 들어가서 좀 쉴래? 이러다 너가 먼저 쓰러지겠어. 응? 언니 저 사람 봤어?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죽은 거라고! 뭐야? 응?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슬픔보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탕 와다 그래서 보는 거야. 아, 정말 내 눈도 못 봤어. 아,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험이다, 인턴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못 뵌 게 어느덧 반년째였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죠. 서울에서 3시간. 버스에 내리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시장 거리를 가로지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요. 불 켜진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서 물건을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계시는 거예요. 분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런데 할머니들이 모두 까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데 옷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팔고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쑥, 파리가 잔뜩 들러붙어 있는 생선, 썩어 문드러진 사과까지 멀쩡한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 끝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블라우스에 주름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여자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불쑥 제 앞에 웬 나무 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나무 그릇 먹기. 뭐야, 메시지가 있네. 제사상에 쓰는 그릇. 제기였어요. 저보고 사라고요? 아, 저 제기 필요 없어요. 낯선 사람이
하필이면 또 제기를 사라니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모른 척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온몸이 휘청, 누가 민 것처럼 앞으로 쏠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타고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더라. 할머니 집 가는 버스에서 온 꿈이었습니다. 찝찝하네. 30분쯤 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조류장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 한 달음에 달려갔죠. 혜원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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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고 힘들었지? 배 많이 고프지? 할미가 얼른 가서 밥 차려줄게. 할머니는 왜 내 밥 걱정만 해? 우리 할머니가 잘 챙겨 먹어야지. 할머니는 인사부터 제 밥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보고 싶어. 할머니를 따라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 할머니 주려고 뭐 많이 챙겨가자. 아이고, 밥부터 먹고. 그런데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왠지 낯이 익은 게 가만 보니 아까 꿈에 나온 제기 파는 여자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이 여자? 뭐야? 아가씨 누구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어? 어느 동네 살아?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아이고,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밥은 먹었어? 할머니. 밥은 먹고 다녀야지. 우리 집에 한 끼 먹고 가. 들어와. 왜요? 불길해. 꿈에 나온 여자. 그것도 하필 제기를 팔던 여자잖아요. 너무 깨름직하고 불길했죠. 자세히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한 30쯤? 헬쓱한 얼굴에 괜한 눈. 옷은 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다 헤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들이냐며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정이 있으시네. 밥상은 10명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푸짐했어요. 잡채, 전, 생선, 불고기 등등. 정말 여느 잔치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인 저 여자와 함께 있잖아요.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아가씨 마음에는 들려나 모르겠네.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진짜. 여자는 눈치라곤 하나도 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10일 정도는 굶은 사람처럼 개글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많이 오가나 보네. 걸신이 들린다면 딱 저런 모습이 있구나 싶더군요. 정말 같이 밥 한 술도 뜨기 싫더라고요. 잘 먹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다 부르네.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반찬 좀 더 가져올 테니까. 참다 못해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할머니,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불편해. 당장 내보내자, 응? 아이고, 사람 밥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내보내? 그래도 나 저 여자랑 밥 먹기 싫단 말이야. 사람 밥 먹다가 내쫓기는 게 제일 서글퍼. 그럼 딱 한 공기만 먹이고 보낼게. 저는 여자를 내쫓자고 졸랐고 마지막으로 딱 한 그릇만 더 먹이고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할머니와 얘기하던 그 잠깐 사이
여자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 채 사라졌더라고. 어, 귀매너네. 알았어. 사실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라앉는 염치 없는 여자가 좀 괘씸했지만 드디어 저도 마음 편하게 할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딸각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가 이제 남의 집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한상을 펼쳐놓고 앉아있었어요. 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가요, 당장. 아,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그 글씨를 보니까 여자가 음식을 담아둔 그릇이 몽땅 제사에 쓰는 제기였습니다. 지금 여자는 남의 집 한가운데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아가씨, 제기는 어떻게 찾았대? 산 사람은 거기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금방 다시 차려줄게. 아, 할머니. 할머니, 저 여자 이상하잖아. 당장 내쫓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박하냐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휴, 결국 제가 내보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기요, 나가요. 당장! 여자를 내쫓으러 거실로 나왔는데 어라? 어느새 여자는 또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이상하네. 할머니, 내일 저 여자 또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남의 집에서 제사상 차리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너무 불안해서.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바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곱게 접혀있는 원피스 한 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피스는 못 입을 거야. 평생을 빠듯하게 살다가 네 엄마가 처음으로 내게 선물해 준 게 이 원피스야. 저희 엄마가 3살 무렵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자식 넷을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 할머니는 한 끼도 편히 배불리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 아가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찾아왔을까. 할머니도 그 나이 때 배고픈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든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 할머니. 여자를 보며 그 시절 도움 청할 곳 없이 힘들었던 자신이 떠올랐던 거죠. 앞으로 많이 효도해야지 다짐하며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 아이고. 그런데
그런데 할머니 빈소에 감히 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또 나타난 겁니다. 무슨 상법을. 저 사람이 왜 우리 할머니 빈소에 와 있는 거야? 저기 저 여자가 왜 있는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할머니잖아. 제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어? 뭐 지병도 없으셨고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큰 이모께서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은 아, 너무 젊은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이제 할머니 빈소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만 이제 내가 봤던 사람이 할머니 영정사진으로 있으니까 더 소름이 돋더라는 거죠. 지난밤 할머니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서른 무렵의 할머니가 이른의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제 말을 들은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빈소에 함께 계시던 스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간혹 저승사자가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제가 느끼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입이 이렇게 커서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좀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곧 떠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밤에 한 일은 40여 년 전 자신에게 부지만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던 거죠. 고된 나날을 보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이셨던 거예요. 이제는 고운 원피스도 마음껏 입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저를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의 시작은 한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그 종교는 특이하게도 매일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초를 켜고 절을 한번 한 뒤 기도문을 읽었어요. 다 읽은 후에 그 기도문을 초에 태우고 나면 그날의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대문이 바람에 걸쳐서 손이 껴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살이었던 큰딸까지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죠. 그게 뭐야? 우리 딸 괜찮아? 참.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한 뒤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자꾸 머리 들어올려 그랬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자세히 물어봤더니
침대 밑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쓱. 침대 발치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너니까 괜찮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더니 다가와 몸으로 누우려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날부로 바로 기도 의식을 관두고 그 종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비명도 지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안일했던 저를 비웃듯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귀신 봤다. 귀신? 어떤 긴 머리 여자가 날 계속 쫓아다녔는데 지영이랑 현영이는 그리 안 보인다.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딸이 언제부터인지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간 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 들렸다 이러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나눴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없는 거예요. 잠겨 있었는데? 딸아이는 점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 이러는 거 제일 싫어. 만지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가 자꾸 내 옷 잡아당기잖아. 싫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있어? 엄마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점차 귀신들과 대화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딸아이를 앉을 수 있는 것 같았죠. 어디 잡았습니까? 혹시나 그들이 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매일매일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내게 어떤 사람한테 악마가 들린 사연이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더니 악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절박했던 저는 그 모습이 내리에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무작정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알게 됐어요. 딸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 사도신경을 종이에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벽, 액자, 창문, 딸아이의 방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붙인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전 딸아이 방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흰 머리를 물어뜯은 여자가 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온갖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동안 딸을 괴롭힌 귀신들이 그렇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알아. 그들은 걸어서 또 기어서 점차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덜덜떨며 바라보고 있던 그때 흐만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못하려고 했잖아. 엄마가 빌면서 불렀잖아. 이제 와서 왜 쫓아내? 저는 제발 나가, 나가, 나가! 그 순간 자리에서 깼어요. 남자가 소리쳤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요.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교. 그래, 기도문. 그때 기도하며 느낀 찝찝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밤 하던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든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딸아이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건 꿈속에서 봤던 귀신들이 딸아이 방을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무서운 얼굴로 벽에 붙은 기도문들을 모조리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뗀다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왜 그래? 내 친구들이 하지 말래잖아. 친구? 그거 친구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면 왜? 내 친구들 다 착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너 정말? 딸아이는 길게 날뛰며 기도문을 거칠게 잡아 뜯었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딸아이가 떼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문을 집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던 딸아이는 급기야. 엄마, 하지마. 제발요. 내 친구들 다 가잖아. 그 모습에 다 관두고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붙였죠. 그렇게 전쟁 같은 날을 보내길 며칠, 딸아이는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한 듯 기도문 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보는 거야? 친구들이 저기 있어서 계속 나를 보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갔구나. 근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다니까 언제든 다시 차서서 들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딸아이 몰래 창문 밖에도 기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안 봐. 다른 데로 갔어. 다행히 그 뒤로 딸은 더 이상 그 섬뜩한 친구들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절대로 이상한 종교의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